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겠습니다 위기시전략, 중독을 쌓고, 주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복마가장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 2 1 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요즘 너무 뜸하십니다 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네, 하셔야 됩니다. 위기시 전략, 가장 중요한 공동을 싸우셔야 되구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최상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오늘 코스피 폭락에 폭락을 하고 있죠. 네, 하나씩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죠? 네. 어, 주택 판매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2010년 이후 최저 이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몇 퍼센트, 8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가 30년 만에 최저죠. 이런 금리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유는 국채 금리 쇼크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네. 어, 금리를 달라고, 정책 금리 이상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 증시를 보시면 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잘안 넘어가는데. 예, 네, 넘어갔네요. 네, 결국엔 기승전 지금 현재 상황은 네, 국채 금리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테슬라가 예,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거는 수순입니다. 유동성 확대와 축소에 따른, 네, 당연히 거품은 꺼지죠. 예, 뭐 제대로 평가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16, 16년 만에 5% 돌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잘좀 보시고 파월 우리 형님께서 너무나 아 지금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채도 3년물은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죠 4,5,8,9로 하고 있는데 4% 상당히 높은 거죠 당기물 치고는 RSI 6 6이고요 조만간 과매수 영역으로 갔다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은, 네, 어마무지하게 팔아 짓겠고요. 오늘 조금 사는 느낌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4.3%.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라서 매매 동향을 보시면, 자, 3, 3년물. 어, 지금, 네. 16일부터 해서 쭉 보면은, 매도한 게 많죠? 확실하게. 눈에 보이시죠? 이제. 그 다음에 1 0년모을 보셔도 예, 외국인들이 거의 다 매도가 1조 넘게 매도한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국채도 많이 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네, 달러 선물은 네, 매수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현재 환율대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ADR 값이 진짜 안 좋죠? 네,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네, 그래서 심리는 완전 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3그레일 연속 지금, 네, 완전 최악의, 최악으로, 50대까지 진입한 거는 거의 없었는데, 최악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죠. 네,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예, 코스피와 환율의 관계를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2020년 경의 환율과 주가, 지금의 현재 환율과 주가는 너무나 괴리가 커요. 네, 여기는 정상적이었다면 여기는 너무나 코스피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주 급락의 급락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빅스죠? 코스피 빅스를 잘 보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예, 이 바닥 근처에 있을 때, 자 어때요? 반등 고점에서 폭락을 했고요. 코스, 어, 빅스가 폭등했고, 빅스가 올라가면서 역사적 고점에서 지금 폭락을 했죠. 반등이 나왔고, 반등 고점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빅스가 올라가는 상황. 이걸 잘 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빅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풋 옵션 쪽이 강화가 되는 거다. 제가 옵션 설명드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동 평균을 보시면 제가 예상한대로 지금 여기랑 비슷하다 그랬죠. 팬데믹 때. 자, 반등을 주고 폭락을 했던. 지금 반등을 주고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끝난 걸 보니까 살벌하게 끝났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하락 3법 여기 자, 8월 14일 주간에 하나, 둘, 4주 동안 상, 반등을 하다가 폭락이 이어지고 있죠. 네. 정확한 수순으로 가는 걸로 보이고요. 자, 월봉을 보시면, 자, 이번 달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확실히 60개월 선에 저항을 받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20개월 선의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왜? 에, 이때 2021년 6월경에 고점을 만들면서 하락할 때 지지한 구간이 네, 120개월 선입니다. 근데 이게 붕괴가 되면, 예. 마지막 보루인 200개월선이 지지가 되는지. 200개월선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 200개월선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지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120개월과 200개월 이탈 여부, 진지게 시장에서 나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 충분히 뜻이 전달됐을 걸로 보고 있고요. RSI 44.1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30풍덩 빠질 것 같고요. 특히 이 채널을 잘 보시면 중심선을 잘 보시면서 지금 붕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붕괴가 된게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네 번째인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이렉트로 내려올 걸로, 1800대까지는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20, 아, 0 1선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추세?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자, 201선을 붕괴한 듯 때가 언제죠? 요 때입니다. 네. 9월 26일 날, 붕괴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제도 갭, 오늘도 갭, 월요일 날도 잘못하면 갭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금요일 날 끝났고, 네, 내일 상황, 토요일 상황, 미국의 금요일이죠. 그 상황이 만약에 아사리판 나면, 또 월요일 날도,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뭐로 끝나, 뭐로 시작한다? 갭으로 시작한다. 이유는, 네, 이게 무슨 파동이다? C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갭, 갭, 갭. <웃음> 깨골, 깨골. <웃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8월 1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네, 하락과 반등, 반등시 무조건 매도 전략, 자, 하락과 반등하고 있죠. 반등시 매도 전략, 다 먹히는 겁니다, 지금. 왜? 킬러 C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갭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상태가 불어나면 나오는 거죠. 음봉 큰 것도 중요한데 갭이 더 중요한 거다. 왜? 갭은 시장, 뼈가 부러, 사람으로 치면은 뼈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은 이거 뼈가 부, 부러진 뼈가 붓기 전에는 이게 매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힘들죠. 갭입니다, 오늘도. 예. 네. 그래서 아래 사이 보니까 얼마예요? 3 2예요 풍덩 빠졌다가 나오면 이제 그게 반등이 되겠죠. 여기서처럼.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시장은 무조건 마인드가 무슨 마인드? 예, 하락 마인드 또는 폭락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 시 매도 전략과 또는 반등 시 매수 전략이 되겠죠. 그게 뭐죠? 숏 포지션입니다. 만약에 내가 반등 시 매수 전략을 피, 에, 만약에 했다면 뭐죠? 숏 포지션 엄청나게 좀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저, 전략을 구사하려면 어떻게 된다? 매일 공부하셔야 되고, 매일 보셔야 되고, 매일 해야 된다. 지금 강세론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오늘 주말에도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다 사세요 하다가 지금 그게 썩 들어갔어요. 네. 제가 계속해서 주장, 주장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 지금 40년 상승에 대한, 네.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 반과, 네, 지금, 1998년을 기준했을 때 피보나치 대돌림 1,450대, IMF급 900대. 뭐가 갈지 몰라요. 네, 그 붕괴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정석적인 거는 1,450대. 여기 팬데믹 저점 근처고요. 만약에 위기급으로 간다라면 900대까지도 열어놓셔야 으될것 같다. 900. 이하입니다. 잘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세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지금은 C파동이기 때문에, 킬러 C이기 때문에 갭과 폭락이 즐겨이 많이 나온다. 많이 많이 나온다. 대비 철저히 하자. 반동을 할때 무조건 나오자. 예,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바이고요. 자, 보시면 파동이, 자, 하나, 둘, A, B, 그 다음에 지금 8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지금 C파동이 시장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정확하죠. 그 다음에 고점, 저점, 되돌림 38% 정확하게 피보나치 룰을 네, 했습니다. 그 이때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횡보하면서 얼마나 많이 와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어, 소 베이비, 개 베이비 하면서 네, 그랬던 어,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는 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욕을 하라고. 어?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8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이때. 반드시 이거는 8월 1일 요 고점을, 반등 고점을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네, 이거는 끝났다. 이제는 킬러 C가 작동 중이고, 어떻게 된다? 예, 네, 급격한 폭락이 나올 것이고요. 오늘 2,400 깨졌죠. 이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400. 어떻게 깨졌나요? 그래서 2,400이죠. 그러면 2,300 깨지고, 2,200 깨지고, 2,000 깨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무튼 시장을 잘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고요. 자, 코스피 200,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자, 세 가지 시나리오, 고점 대비반, 고점이 여기죠. 요거는 224 포인트, 자, 그래서 61.8%, 192 포인트, 그 다음에. 아, 어, 122 이하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잘 보시고, RSI 얼마? 45, 이지요 풍덩 이번에 빠지고, 예. 아마 IMF급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도 오늘 갭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대폭락 공황신으로서 우리는 이쪽 쪽발이들을잘 봐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한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경험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이 몰락이 길로 확실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환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동을 말씀을 드렸고요. 3에 3에 1파, 3 다시 3에 1파입니다. 요게. 그다음에 이 파가 정말 정확하게 61.8% 찍고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는지 그래서 지금은 3회 3회 3파가 무지막지한 파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 이게 올해 요게4,000 아, 1,400을 넘을지 내년 초에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기하고 있다. 에이. 자, 그래서, 1파, 2파, 지금 3파가, 그러니까, 3회3회3회 3회, 3회, 3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파동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견하고 있고요. 자, 일봉도 보시면, 기준선 전환선 후에, 후행스 뱅 캔들 위에 상승 추세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 조금 샀고, 외국인, 조끔 기간만 좀 팔았고요. 자,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상해가, 잘 보시면, 네, 3000대가 깨졌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000이 깨졌습니다. 중국을 조심하십시오. 중국 리스크로 우리나라 시장도 아사리판 날수 있다. 항생 0.65. 자, 미 선물 시장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추자 종합을 보시면 자, 금융 투자 해서 전 기관이 다 팔았죠. 자, 추이를 보시면 자, 뭐예요? 예, 지금, 매수, 매도. 자, 이루어졌고, 코스닥, 매도. 자, 차익. 자, 비차익. 예, 비차익 쪽에서 좀 들어온 거죠. 예,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콜. 자, 매도, 풋, 매수. 하방 배팅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투자 일자를 보시면 1조 6천억, 9천억. 개인만 오로지 지금 사고 있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그래서 어, 융자장거를 잘 보시라고 했는데, 자, 18조 5천억. 이게 10조 밑으로 가면 100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한 1,500대나 1,400대 갈 것이고요. 이게 이제 5천억 이상, 3천억 이상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면, 예, 털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0.4% 예, 개인, 외국인과 개인이 조금 사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지수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1% 빠졌고 오늘 자 뭐예요? 기관만 팔았죠. 자 외국인 개인만 조금 샀고요. 그래서 요게패시브 물량, 패시브 물량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박스권, 프랭스펜 캔들 밑에 있고 자 단기 상승 추세인 것 같지만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름대에서 헤매고 있죠. 자, 그러면, 네, 어떻, 어때요? 트리블랙 크로 도망가십시오. 예. 네, 이런 것 뜨면은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예, 네, 2021년 6월경에, 은봉, 그 다음 7, 8, 9, 은봉 뜨고 어때요? 3개 뜨고 나서? 계속 하락했죠? 지금 3개 떴죠? 예, 네, 지금 빨리 나오란 신호입니다. 시장에서. 예, 네, 이렇게 친절하게, 예. 네, 친절하게 잘 얘기해 주는데도 아니야 강세장이야 그럼 갈대로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신호를 보여 주는데도 못 나오겠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말씀을 드린 대로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계속해서 땅굴 파면서 코스피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더합니다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예, 스팬 캔들 밑에 지금 MACD도 보면 회복하는 것 같다 다시 예. 급격히 나빠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자, 푸컬 옵션에서, 자, 풋 외가, 매수, 매수, 매도, 매도, 매수, 어, 매도, 매도, 매수.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푸컬 레이시 거래량 푸, 거래 대금 푸. 아 지금 연일 계속 푸 쪽에 배팅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요.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자, 풋 차트 어때요? 자, 바닥 1파, 2파, 자, 3파. 그러면 푸시 3파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락 배팅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온다고 예고를 한 겁니다. 푸 쪽에 예. 네. 그래서 자콜 쪽을 보시면 콜을 완전히 작살 내놨고요. 이거를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니 자 상승 쪽에 배팅이 돼 있고요. 자 코덱스 레벨 어 고파스죠. 그 제가 거기다 아주 예쁘게 써놨죠. 1파 네, 올라왔죠. 2파 저점 찍었죠. 3파 이제 진행 중입니다. 3파 2885원인데 예상이 5780원까지 적어 놨죠. 자,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상승은 여기. 여기 고점이죠. 고점을 돌파할 때죠. 3940원.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해서 먹어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시고요. 특히, 자, LRS가 이제 골든크로스날 그 지경에 와있죠. 이게 턴에서 올라가면, 예. 요거는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제가 계산식이기 때문에, 음. 대충 이 정도는 확실히 갈 것이다. 오파가 더갈 수도 있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레버리지는 어떨까? 레버리지는 완전히 폭삭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천, 자, 붕괴, 그 다음에 육천이 붕괴되는지 여부. 예, 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코스피 200이죠.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프스펜 캔들 밑에. 자, 음의 영역으로 MACD 오실레이터 들어갔죠? 자, 본격적인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위험하죠. 미국 시장이 오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얘도 예, 지금 선물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1700 계약 정도 팔았는데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찍었습니다 요거 예, 제가 지그재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찍은 거 보이시죠 그 전에 안 보이다가 이게 보였네요 왜 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37.5% 고점 대비 내려왔고요 반등 26% 지금 몇 프로 찍었어요 10% 찍었습니다 고점에서 제가 요때 8월 달 초에 뭐라고 랬어요이 고점을 못 넘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킬러 씨가 맞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반등 나올 때 주식을 파셔라. 그리고 반등 나올 때쇼 포지션. 많이 먹었죠? 예. 단기적으로 뭐 팔아도 되고 각자 알아서 그거는 월봉 기준으로 하든 주봉 기준으로 하든 네. 그거 기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구요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이제 신호가 보이시죠? 그다음에 자, 120, 60, 20, 5일 이거 뭐예요? 주가 완전 역배열이죠. 2 0일선은 빼고, 완전 역배열 형, 어, 상황으로 전개가 됐는데, 요 역배열이 뭐라고요? 여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 더 빠져야 돼요? 이거대로 하면, 예, 한 30%는 더 빠져야 된다. 앞으로, 어, 그게 대략, 대창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더라? 228포인트 정도 나오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표시 코스피를 보면, 확실히 작살 났죠? 거래량 많이 떴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게 킬러 C파의 예, 특징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A파, B파, 자, 이게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증가, 하는 예, 이게 킬러 C의 작동 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예. 자, 아래적인 뭐죠? MCD도 이렇게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예, 언제 또숏 포지션 들어가는 여기 붕괴 시킬 때. 여기 저점을. 그때는 확실한 신호가 되니까 믿고 들어가셔도 된다. 연습해 보시라. 그 다음에 주체별 포지션 보시면 개인. 1조 3,368억. 포지션 없습니다. 지금 매수 잡고 있는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을 보시면 9,533억. 포지션 상방.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자, 9월 1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2조 4,912억, 예, 많이 팔았죠? 어, 한달 정도에.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아, 살짝 지금 없네요, 이제는. 예, 확실하게 지금, 네, 하방으로 잡고 있긴 한데, 예, 요거는, 예, 잠깐 승고록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짜 조심하시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폭락의 폭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갭, 갭, 갭. 이렇게 떨어지는. 그전에는 크게 그런 게 별로 없었죠. 뭐 한두 번? 근데 지금은 막 계속해서 연속 갭이 막 떨어지면서 예, 폭락하고 있다. 조만간 확실하게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면 더 무시무시한 파동이 나올 것도 같다. 잘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투자는 어떻게 해요? 네. 아마 이제 롱숏이 많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아직도 롱이, 예, 많은, 예,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숏은, 예, 곁다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예, 큰 추세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을 믿자. 아,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